불 들어왔습니다. 2016 CJ 대한통운 슈퍼레이스 버추얼 챔피언십 4시즌 2라운드 레드블링 시작을 했습니다. 자, 불 꺼지고 여기 스타트했습니다. 자, 1그리드 세이버 2그리드 연일 선수인데요. 자, 첫 코너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첫 코너에서 사고가 없이 깔끔하게 일단 진행이 됩니다. 자, 세이버 선수가 앞으로 치고 나가네요. 자, 이러면 세이버 일단 처음부터 치고 나가면 아무래도 우승할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여기서 김하희 선수가 인을 파면서 아, 정영래 선수가 밖으로 크게 벗어났어요. 그러면서 5등까지 떨어졌고요. 아, 지금 연희 선수 태풍 레이싱 팀의 연희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퀼의 피드백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경기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배틀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고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3등 4등 배틀도 치열합니다. 방금 전에 지금 사바사 상황으로 지금 코너 돌아서 나왔고요. 아무래도 거의 뭐 지금 최근에 이제 신생팀이잖아요. 태풍팀이 생겼는데 태풍팀 대 비태풍팀 이런 간에 거의 경쟁이 될 정도로 순위가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상위권 같은 경우는 지금 1등의 세이버, 2등의 김화이씨, 3등의 JPL, 4등의 키위, 5등의 연일, 그리고 6등의 LSA 지막파 순서거든요. 아, 그렇죠. 뭐 태풍의 단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표? 대표님을 할 수 있는 그 송영준 선수 같은 경우는 역시 대표는 그래요. 자금을 대고 그런 겁니다. 이게 다 알죠? 더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 지금 3등, 4등 배틀이 굉장히 치열하네요. 지금 예. 키리 선수가 JP 선수 뒤를 바짝 따라가고 있고요. 자, 3등, 4등이 바짝 붙어가고 있는데요. 그 뒤로 정현희 선수, 뭐 LSJ 선수, 지막파 선수까지 예 지금 핑크인데? 안쪽 이거 아 여기서 이거 컨테 이게 이건 키위 선수 조금 무리했던 주행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손해를 엄청 봤어요. 지금 JP 선수하고 키위 선수가 이 방금 컨택으로 인해서 지금 몇 대가 지나갔죠? 자, 요거는 뭐 심의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앞에 상황이었어요. 미끄러졌어요. 앞에 미끄러지면서 LSJ 선수 예, LSJ 잘 달리던 LSJ 순위 내려왔어요. 선수였나요? 다시 한번 키위 선수가 키위 선수와 지막파 선수가 뭐 5등 거를 4등 아 지막파 도네요. 지막파 도네. 아, 어디에서 약간 수를 노렸던 것 같은데 역시 사고 한 방이면은 이게 굉장히 고속 섞이실 때 사고 한 번으로 좀 한번 차량 내비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예예. 네. 자, 쏭 지막파. 이건 쏭이 추월이죠. 아, 추월했어요. 깔끔한 추월이었고요. 다시 근데 스리트림 타고 자, 근데 에보나이즈 여기서 바꾸거든요. 4등 5등 키위 대 LSJ. 이번에는 예 실패로 돌아가네요. LSA 선수가 아무래도 지금 핸디캡에 50km가 있다 보니까 예, 그렇죠. 원하는 대로 지금 차량의 퍼포먼스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도 그렇죠. 이거는 가속 나왔거든요. 자, 브레이킹. 자, 조금 더 늦게 브레이킹 레이팅 했는데요. 살리나요? 와, 깔끔했어요. 이거는 뭐 드라이빙 테크닉에서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더 늦게 브레이킹 했는데 더 절묘하게 깔끔이 빠져나오면서 뭐 실력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LSJ의 지금 보면 한 1, 2, 3위권은 거의 뭐 지금 순위가 굳혀져 가는 것 같은데 예. 4등부터가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4등, 5등, 뭐 6등 예, 완전 치열하죠. 예. 그 뒤에 뭐 10등권 싸움도 지금 엄청 치열하고 차들이 지금 아무래도 지금 세이버 선수가 연속으로 정말 많이 하고 왔거든요. 그렇죠. 또 연습을 많이 하고 예. 이름을 달고 달리는 첫 경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잘 보여야 돼요. 예. 잘 보일 수밖에 없고 또 사실상에 뭐 에이스 드라이버라고 할 수 있거든요, 팀에. 그렇죠. 뭐 이제 태풍 팀에서 이제 키우는 드라이버라고도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세이버 선수 같은 경우는 그 태풍 팀 그 대표가 직접 섭외를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실력적으로는 뭐 그만하면 잔소리일 정도로 대단히 좀 뛰어난 선수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다만 그 취미 생활이 조금 논란이 있긴 하지만 그렇죠. 실력 면에서는 뭐 그래도 남부럽지 않은 정말 확고한 실력을 또 보여주는 또 선수이기 때문에 오늘 이 상태로 끝나면 무난하게 또 우승 가능할 것 같아 보입니다. 아, 또 이제 또 5등, 6등 계속 그렇죠. 키위대 어제필 그 앞에 LSJ 있고요. 에이필 선수는 잘 달리다가 한순간에 그 키위 선수하고 손님 죄송해요 뒤로 밀려났거든요. 제이필 선수가 최근에 성적이 너무 안 좋아요. 뭐 안 좋은 성적이, 것도 있고 예. 좀 운도 좀 안 따라주는 것도 좀 있고 예. 제가 이거 같은 경우 예. 예. 최근에 연습을 좀 덜 한다고 들었거든요. 아 이번에 키위 살짝 미끄러졌는데 살리네요. 조금 이제 연습을 좀 덜 하면서 덜한 게 실력으로 제이필 선수가 나오는 것 같아요. 보지만 열심히 나왔고요. 이거는 지금 9번 스트레이트 9번 지나고 스트레이트 본다는 거거든요. 8번에서 그렇죠. 바로 들어갑니까? 안쪽으로 8번에서 1번 안쪽으로. 아, 제가 말했잖아요. 자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사고가 달라거든요. 아 근데 키위 막아서네요. 보통 저렇게 안쪽으로 찌르면 바깥쪽 차량이 굉장히 쫄릴 수밖에 없거든요.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워지죠. 예. 어차피 안쪽 차량이 찔러도 내 라인을 준다는 확신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약간 컨택이 좀 있었고요. 살짝 코스가 됐네요. 여기도 스트레이트가 제법 좀 있기 때문에 요 다음에 예. 이어지는 헤어핀에서 브레이킹 싸움이죠. 해볼만 하거든요. LSJ 선수 같은 경우는 추월할 때 그냥 브레이킹 싸움에서 그냥 이겼거든요. 테크닉에서. 컨택? 약간 컨택. 약간의 컨택? 추월 못하네요. 이 컨택이 나면서 추월 못하네요. 데이피 선수가 의도적으로 좀 바깥을 좀 약간 좀 밀면서 좀 살짝 밀었는데 충돌을 해버렸죠. 키위 선수가 뭐야 그러면서 맞부딪히는 그런 모습 같았어요. 예. 어딜 들어와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두 선수가 지금 페이스가 느리다는 게 뒤에 지금 CK 포리얼까지 이제 붙거든요. 그렇죠. 느려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배틀이 오래 장기간 지속이 되면. 아 지금 이제 5바퀴 이제 뭐 초반부 이제 승부를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 랩수가 20바퀴로 많은 데다가 또 고속 서킷이기 때문에 타이어 관리도 굉장히 이게 변수도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자 이번 다시 메인스트레이트 이번에는 9번에서 가속도 살리고 나왔거든요. 이거는 1번 코스에서 먼저 나가겠다는 거거든요. 아까 전 랩에서 8번에서 했다가 실패했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무조건 추월했어요. 네, 추월했어요. 바깥으로 빠지지만 않는다면 추월 성공이죠. 막았네요. 막았었는데 지금 가속도가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안쪽을 막아서는 JPL이고요. 바깥쪽으로 나가는 키위 CK 보리얼 선수가 지금 키위 선수 다시 JPL 선수 키위 선수 어디로 타죠? 고민하다가 3와이드죠? 3와이드로 들어갑니다. 이러면 지금 JPL 선수가 죽을 수밖에 없고 JPL 선수 앞에 사고 지금 네. 엄청난 배틀이 나오고 있어요. JP 선수는 미들 라인을 막으려다가 여기서 지금 JP 갈 공간이 없거든요. 공간이 없어요. 바람에 손해를 네. 많이 봤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CK4 리얼 선수가 잘 팠어요. 진짜 있는 공간을 잘 보고 들어갔었고 근데 컨택이 좀 많이 났어요 이번에. 굉장히 엄청 치열한, 그만큼 치열하다는 거죠. 예. 근데 JPL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경쓰이고, 굉장히 짜증나는 일이었거든요. JPL 선수는 추월 정말 잘해놓고. 그렇죠. 거기서. 갑자기 3와이드까지 형성이 되면서. 예, 인으로 치고 들어오니까 이제 거동할. 공간이 없었죠. 공간 없으니까 이제 열심히 해서 추월해놓고 도로 내주는. 그래서. 예, 키위 선수도 자리가 조금 부족했고요. JPL 선수까지 돌아갈 자리가. 어쨌거나 CK 포리얼 한 방에 있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도 꽤 그란을 원래 주로 하던 선수였는데 이제 아세토 포르사로 또 이제 자주 참여하는데 이 선수도 기본기는 탄탄한 선수예요. 예. 다시 한번 CK 포리얼 선수가 안쪽으로 약간 자 그런데 이제 한 대 더 붙는데요. 지금 근데 키위 선수가 예. 코너 탈출할 때 자꾸 조금
슬립이 나는 좀 현상이 있어요. 미끄러지기 때문에 좀 멀리 지금 달아나지 못하고 계속 지금 추격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 스리와드인가요? 아, 이번에는 CK 보리언스가 그냥 CK 보리언스가 라인을 잘못 탔어요. 이거는 아, 어디 가나요? 도네요. 안타깝네요. 아, 이거는 크죠. 어, 이건 큽니다. 11등 초라고. 예. 아, P 선수 뒤로는 이제 010C 선수가 다시 따라붙게 됩니다. 아, CK 최하위권으로 내려가나요? 아, 15등으로. 아, 정면을 펜스에 정면으로 지금 들이받은 상태여가지고 지금 9등 10등 싸움은 템페스트 코스아웃 하면서 귀차니즘 선수가 9등으로 올라갑니다. 어, 그리고 만두 선수가 코스 이탈 순위 변경됩니다. 뭐 1, 2, 3, 4등까지는 지금 압도적으로 지금 네, 뭐 나가고 있어요. 거의 이제 뭐 5등까지는 격차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5등권 싸움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지금 결국 JPL 선수가 추월에 나가고 지금 키위 선수 뒤에 따라가던 CK 포리얼 선수는 사라지고요. 그리고 0107 선수가 새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앞서서 지금 차량 3대가 엄청나게 배틀하는 바람에 0107 선수에게는 좀 따라붙을 수 있는 기회가 좀 왔죠 지금. 네, 그리고 분명히 데미지가 약간 컨택이 있었어요. 초코노에서. 네. 최대한 붙으려고 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브레이킹 포인트를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JP 선수는 앞서 치고 나가고요. 근데 워낙 지금 키위 선수나 그 JP 선수 데미지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근데 고유공실 그렇죠. 조금 무리하는데요. 이번에도 그 충분히 추월이 가능했던 상황이었는데 브레이킹을 조금 늦게 밟으면서 벗어나면서 너무 아쉽네요. 밖으로 많이 밀렸죠. 예, 많이 밀렸어요. 분명히 추월했다고 봤거든요. 키위 선수가 이제 크로스. 아, 여기는 조금 위험하죠. 순간적으로 안쪽이 비어 있기 때문에 찔러봤는데, 어우, 다행히 뭐 사고 안 났고, 키위 선수가 그래도 디펜스는 또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페이스는 정말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렇게 되면 6등, 7등 배틀하는 가운데 8등 프록시미티 선수, 9등 귀찮이 선수 지금 또 이쪽도 지금 맹렬하게 배틀 중이네요. 최근에 또 귀차니즘 또 실력을 또 발휘를 하는 것 같거든요. 이쪽은 세대입니다. 지금 8등, 9등, 10등 폭시비티, 귀차니즘, 팬페스트. 지금 뒤에서 지금 템페스트 선수까지 만만치 않은 지금 배틀을 보여주는데요. 중위권 배틀 거의 뭐 실제 경기를 보는 듯한 느낌이 납니다. 계속 붙어가고 있고요. 자, 키위 대 0107 여기 6등 7등권 싸움도 아직 결판이 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상태로라면 JP 선수가 5등을 좀 굳힐 것 같고요. 자, 이번에 바깥쪽으로 돌아보는 0107 제가 속을 어떻게 노려보겠다는 건데 좀 부족하죠. 바로 뒤로 들어가고요. 결국 이제 3번이죠. 다시 옆으로. 네, 다시 한번. 나오면서 여기서 한번 다시. 이걸 이제 걸렸어요. 물렸고 약간의 컨택이 발생을 했네요. 아, 그럼 공격주 선수가 추월을 했네요. 안쪽 열려서 안쪽 비었어요. 비었어요. 안쪽 몰라요. 아직 몰라요. 자, 이제 라인은 약간 힘 싸움이고요. 예. 네. 라인 나가면 공격주 선수에게 약간 유리합니다. 다시 안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약간의 컨택 지금 계속 자잘한 컨택들이 있어요. 이 두 선수 간에. 아, 자, 과연 먼저 들어가는 차가 누군가? 아, 키위네요. 아, 키위. 키위가 뭐가 서네요. 와. 이 선수가 4번 코너 들어갈 때 턴포에서 레이트 브레이킹을 걸면서 앞으로 쭉 치고 나간 게 좀 유용한 것 같았어요. 네. 아, 엄청난 배틀 보여줍니다.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이거는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 턴구 지나면서 다시 메인 스트리트에서 슬립 받아서 나올 수 있고 충분히 이번 잘 잡았어요. 이번 잘 잡았죠. 무조건 인쪽 찔러서 브레이킹 싸움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 사이드 바이 사이드고요. 일단 안쪽 차량이 좀 더 앞에 있습니다. 이거는 된 것 같거든요. 선수도... 크로스인데 크로스 가속도 크로스 슬립 다시 한번 사이드 바이 사이드 가능성 있거든요. 템페스스 선수가 콜로 돌다가 스피드 한 것 같아요. 그게 추돌을 하는 모습이 잡혔고요. 자, 이번에는 인아웃 바뀌었죠? 가속도 좋아요. 이번에는 키위가 가속도가 살렸어요.
2번 코너. 자, 일단은 다시 사이드 바이 사이드. 이거는 아까랑 또 라인이 바뀌었죠? 아까랑 반대죠, 정반대. 네. 아, 아까랑 똑같네요. 아까도 이제 골용수 바깥이었거든요. 자, 이번에는 또 힘싸움 똑같이 들어갑니다. 바깥으로 크게 돌아가면서. 와, 이 두 선수 엄청난 싸움을 보여주네요. 그 와중에 또 만두님 비타내고요. 아까는 여기서 아, 이건 컨택. 아, 약간 컨택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배트 나가고요. 아, 이거는 공룡수 조금 많이 밀었던 것 같거든요. 일단 역전됐습니다. 어떻게든 지킵니다. 예. 또 뭐 아직도 몰라요. 그렇죠. 지금 아까랑 이제는 나면 바뀌고 다시 시작되는 거거든요. 와, 여기서 바깥쪽으로 또 다시 추월 성공하는 키위. 또 컨택. 와, 이두 선수 뭐 엄청난 배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붙으니까 프록시미트 선수까지 따라. 그렇죠. 한 대 더 왔죠. 자, 이번에는 바깥쪽 좀 더 앞에 있거든요. 다시 치고 나가는 0107인데 코스아웃 했고요. 자, 그 사이 키위 지나가고 프록시미티까지 지나갑니다. 예. 결국 그 끈질긴 싸움에서 0107 선수가 졌네요. 약간 조금 첫 코너에서 조금 무리를 하다가 예. 오버스피드로 바깥으로 밀려나가면서 연속을 좀 심하게 밟으면서 제가 속에서 손해를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아무튼 계속 컨택이 나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실수가 나올 수밖에, 흥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이쪽에는 또 지금 귀찮이준 선수하고 송태풍 선수 좀 배틀을 하고 있고요. 약간 컨택이 두 대 간에 있었고. 자, 이건 안쪽 코스가 굉장히 유리하다고 많이 말하는 이 3번 코스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사이드 바이 사이드가 끌고 나가면 뭐 바깥쪽 차량이 유리한데 끌고 나가지 못하면 결국 3번의 인코스가 최종적으로 유리한 포지션을 차지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밀고 나갈 수만 있으면 그 다음에 바로 또 라인이 또 역전이 되니까. 그렇죠. 반대가 변경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마지막 코너 진입할 때는 저 바깥쪽이 먼저 내밀면 유리하거든요. 그렇죠. 제가 속에서 아무래도 좀 유리하니까. 아, 근데 결국 송 선수가 막아서네요. 예, 10등이죠. 아, 오늘 진짜 6위권 이쪽 6등 배틀이 굉장히 치열하네요 오늘. 자, 압박 주고 바로 바깥쪽으로 도는 송. 야, 영리한 플레이였죠. 이 같은 미들까지 라인 압박을 주고 코너 진입 전에 본인은 바깥쪽으로 크게 아웃인 아웃을 그립니다. 와, 확실히 견제는 확실히 잘하네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가 지금 문제인데요. 지금 6등권 싸움이 지금 키위, 프록시미티, 0107, 에보나이즈 여기 4대가 지금 붙어가고 있단 말이죠. 랩타임이 다들 고만고만한데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키 선수가 늦어요. 느린데 역전을 했다 그래도 뭐 추월했다 그래도 멀리 도망가지도 못하고 얼마 못 가서 따라잡히고. 예. 앞에서 배틀에서 페이스가 느려지니까 뒤 차량들이 슬금슬금 따라붙는 뭐 그런 모양새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제 입장에서는 이 태풍팀의 키위 선수한테 감사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선수가 모든 배틀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배틀 제조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이 선수가 조금이라도 빠르거나 더 느렸거나 그러면 이런 배틀이 안 나왔죠.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그림을 만들 줄 아는 그런 인물인 것 같습니다. 카메라에 많이 잡히고 싶은가 봐요 이 선수. 뭐 농담상 말했지만 사실 최선을 다해서 달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초반에 그렇죠. 데미지도 들어가고 뭐 하다 보니까 랩타임이 지금 본인 생각만큼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지금 키위 앞에서 달리고 있는 노아이즈 선수는 백마커고요. 제가 변수가 될 수 있고. 제가 봤을 때 지금 스트레이트에서 키위 선수가 조금 느린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프로시미티 선수가 실수를 했고요. 다 미끄러졌죠. 1코너 탈출하는데 에보나이즈 선수가 2번 바짝 붙었어요. 네, 바짝 안을 막는 0107. 자, 쭉 가는 에보나이즈 코너에서 약간 요거는 컨택이 있었어요. 예, 약간 컨택이 있었어요. 요거는 조금 아쉬운 컨택이었고 에보나이즈 입장에서는 분명히 한 잡았던 것 같은데 옆에 차가 있었어요.
라인이 막혔죠. 예, 완전 막혀버렸습니다. 아, 3코너 돌아서. 아, 벌써. 이제 어느덧 네이스도 이제 중반부 넘어. 그렇죠, 중반부 넘어가고 있어요. 예. 가고 있습니다. 뭐 여전히 선두는 뭐 거의 뭐 단독 질주라고 볼 수 있겠네요. 세이버, 태풍. 등하고 뭐 10초넘게 차이가 나니까. 예. 네, 뭐 거의 1등 붙었다고 뭐 봐도 되겠죠. 뭐 1등부터 5등까지는 거의 순위가 굳어졌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기는 아직 몰라요. 6등권 싸우고. 여기는 모르죠. 예. 지금 다시 뒤에 바짝 붙어가고 있고요. 지금 010체 에보나이드 이렇게 지금 두 개 나눠서 지금 2파전 이렇게 레이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10등, 11등 배틀로 치열한데요. 지금 송 선수와 귀차니신 선수, 이 선수 굉장히 치열합니다. 지금 노아이즈 선수가 백마커고요. 노아이즈 선수가 백마커인데 슬립을 좀 더 털라고. 예, 그렇죠. 송 선수가 지금 노아이즈 선수는 백마커 뒤쪽 라이스 썼어요. 무서워가지고 안쪽으로 그냥 천천히 달리려고 하는데 뒤에서 슬립 타버리니까 이거 엑셀을 밟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순간적으로 고민했을 거예요. 무섭죠. 예. 이렇게 줄려고 했는데 내 뒤로 바짝 붙어버리면 최대한 슬립 타고 나가겠다는 건데 뒤쪽에서는 백마커 입장에서는 좀 무서운 경향도 있죠. 자, 2번에서 프로시미티 이 가속도 살렸거든요. 억지로 뒤지를 하고 있거든요. 키에서는 무조건 사이드 바이 사이드 계속 걸어야 돼요. 걸 수밖에 없는데 걸리나요? 안 걸리죠. 안 걸리죠. 안 걸렸어요. 이거 사이드 바이 사이드 안 걸렸죠. 스트레이트에서 밀렸어요. 이 상태에서 3번 코너 이쯤 되면은 탈출 성공했네요. 프로시미티 선수가 이제 추월을 했다고 봐도 되겠고요. 네, 이건 탈출 성공했다고 봅니다. 최대한 스트레이트에서 걸어볼 사이드 바이 사이드 계속 걸어보려고 했었는데 가속도 차이가 존재하다 보니까 결국 추월을 내줄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지만 지금 간격이 멀어진 게 아니고 계속 붙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슬슬 타이어에 좀 부담이 오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또 하나의 변수인 타이어가 이제 변수가 좀 생길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실수를 하지 않는. 이거는 키위 좀 무리했어요. 너무 예. 오버했죠. 지금 요 같은 경우는 지금 방금 어떻게 된 거냐면 지금 프로 시미티 선수는 거의 뭐 레코드 라인 탔다고 볼 수 있고 키위 선수는 가속도를 좀 더 뽑아내기 위해서 프로 시미티 선수보다 조금 더 바깥쪽으로 돌았거든요. 바깥쪽에 라인까지 활용을 하면서 그러면서 속도가 조금 더 오버가 되면서 약간의 코스아웃을 하는 실수를 범한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지금 프로시미티 선수가 그렇게 빠르진 않거든요. 페이스가 그렇죠. 선수가 아직 군대, 몰라요. 군대에 있을 때 아세토가 많이 변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지금 에보나이즈 0107 여기도 지금 뭐 엄청 치열하거든요. 0107 선수가 지금 뒤에 에보나이즈 선수를 마크하느라고 방어하느라고 앞 차량이 배틀을 해서 페이스가 많이 느려졌는데 뭐 유의미하게 아주 따라붙고 그러지는 못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키위 선수가 점점 페이스가 조금씩 느려지는 것 같습니다. 예, 키위 선수가 느려진다라고 보다는 프록시미티 선수가 추월을 하고 느려졌어요. 그 전까지는 빨랐는데 추월을 하자마자 페이스가 뚝 떨어진 모양새입니다. 지금 미르 백마커 있었죠. 미르 백마커. 프록시미티 선수는 지금 앞에 키위 선수가 달 때는 확실한 목표가 생겼는데 키위 선수를 추월하니까 목표가 사라져서 그런 건가요? 그런 맞아요. 경우도 상당히 많죠, 실질적으로. 왜냐면은 5등하고 지금 8초 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시야상으로 잘 안 보이거든요, 앞차가. 아예 안 보이죠, 예. 시야에서 앞차가 공룡공치 선수 크게 8번 코너 지나면서 턴8 지나면서 크게 바깥으로 나왔고요. 키위 선수 마지막 코너 지나면서 약간 미끄러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3번 봐야 돼요. 3번에서 안쪽 찌르는 안쪽 사이드 바이 사이드 그거를 해야 이 추월 각이 나오거든요. 그러려면 2번 코너를 잘 돌아야 되거든요. 2번 코너에서 추월하겠다는 게 아니고 2번 코너에서 앞차보다 가속도를 더 뽑아내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작전 가져가야 됩니다. 앞차는 무조건 돌아야... 디펜스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자멸이죠. 이거 프로시미티 이거는 무슨 실수죠? 옆에 있는 차량 못 봤나요? 네, 그냥 때렸어요. 견제하려고 들어온 것 같은데 옆에도 그냥 때려버렸거든요. 견제한다기 보기에는 너무 급격한 너무 어이없는 실수죠. 휠락 걸렸어요. 그럼 여기서 0107 약간의 컨택 약간 뒤에서 밀어 너무 느리 빨리 가라 이건가요? 느려서 못 봐주겠다. 자 이러면서 이렇게 되면서 지금 0107 선수와 프로시미티 선수의 배틀이 또 이어집니다. 턴 7번
안쪽 파고들죠? 아, 약간의 컨테. 아, 힘으로 찍어 누르는 공용지. 지금 공용지 선수도 지금 계속 악셀을 더 많이 밟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심리적으로 앞 뒤차를 견제를 하고 뒤차보다 더 빨리 가고 싶으니까 나도 모르게 원래는 정상적으로 브레이킹하고 악셀 전개를 해야 되는데 악셀을 좀 더 밟으면 더 빨라질까 하는 그런 그 자연적인 심리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라인이 지금 부풀어져요. 사실 뒤에서 차량이 바짝 따라오면서 그 압박을 하면 앞서 달릴 차량은 코너에 이제 진입을 할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브레이킹을 예. 좀 더 늦게 잡아볼까.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앞차가 실수하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계속 브레이킹을 좀 더 빨리 가져가면서 타이어를 좀 더 아끼고 그걸 후반에 이어가는 그런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여기서 무조건 추월하겠다는 그 정확한 포인트가 아니면 계속 따라가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지금 달리고 있는 선수들도 프로는 아니고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뒤에서 압박을 하면 언젠가 한번 무너지게 돼 있어요. 실수를 하게 예. 돼 있습니다. 지금 고용진 선수가 계속 무너지는 약간 그런 형태를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스로틀을 좀 더 밟는다고 빨라지는 게 아닌데 이게 심리적으로 더 밟고 싶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코너 탈출할 때도 좀 더 스무스하게 밟아줘야 되는데 마음이 급해서 예, 더 많이 밟아 급하게 밟다가 이제 리어가 오히려 더 로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 점수가. 그런 실수가 그 레이스를 해보면은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그게 아 이 사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걸 알 수 있는 아 이번에 키위 선수가 이거 7번 돌아 나가면서 실수했거든요. 6번 7번 돌아 나가면서 라인 실수가 있었고 그대로 직선줄에서 이거는 아 8번에서 8번에 들어가네요. 바로 추월을 했고요. 고용호 선수가 6위 다시 탈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직은 몰라요. 아, 이 선수들이 지금 몇 랩째부터 지금 이렇게 지금 예, 지금 4대거든요. 와, 지금 거의 한 10바퀴 가까이를 이렇게 지금 배틀을 해오는 것 같은데 10바퀴 넘게 정말 집중력 대단하다고 지금 오늘 키위가 주인공이라고 극작가 키위라고 예. 그 외 조연 4대라고 하네요. 이 선수들이 뭐 추월을 당하고 실수를 하고 그러면 집중력이 흐트러지만 한데 추월을 당하더라도 계속 지금 예, 계속 붙어가고 있어요. 예, 돌면서 붙어가는 걸 보면 굉장히 지금 아 이번에는 아 옆으로 나와야 되는데 자 안쪽 막았죠. 이거는 아... 이제 바깥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데 바깥쪽으로 빠지면 이제 시간이 늦죠. 다 알거든요. 이번 예. 코너에서 인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거. 예 여기 3번은 무조건 인 막는 게 유리하거든요. 아, 약간 비벼 봅니다. 그러나 예 크로스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조금 미스 났고 다시 한번 또 노리는데 그걸 또 알기 때문에 또 막아서고요. 다시 한번 라인이 바뀌죠. 여기서 먼저 들어갑니까? 약간 컨테? 약간 딜을 야 그래도 밀어 넣으면서 키위 아 만만치가 않아요. 아 다시 한번 추월해내는 키위네요. 아 프록시미티 선수는 뒤에서 지금 보면서 아 이번에 살짝 밟았어요. 이번에 아 키위 선수가 아까 실수했는 거 또 실수했어요. 7번에서 또 안쪽을 연습하면서 가속도 늦어졌거든요. 자 여기서 일단 키위가 선두고요. 그다음에 0107 프로시미티 에보나이즈 순서인데 약간 또 프로시미티 선수와 0107 선수의 컨택이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지금 송님까지 송 선수까지 오고 따라오고 있거든요. 송 선수는 지금 앞에 이제 팝콘 재미의 팝콘각 앞에 예. 자 이제 두 바퀴 남았습니다. 아 지금 선수가 뭐, 이거를 끝까지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냉정해져야 될 때거든요 사실. 이제 흥분할 만도 한데 냉정하고 빠르게 지금 상황을 판단해야 돼요. 지금 송 선수까지 붙었어요 이거는. 아 프로시미티 또 약할 컨테. 지금 아까 실수가 나왔던 구간에서 또 실수가 나왔네요 프로시미티 선수가. 아 이렇게 되면 키위 선수는 탈출한 것 같죠? 탈출을 한 것 같은데 또 예. 어떻게 될지 모르고 키위 선수가 지금 레이스 후반부로 들어가면서 실수가 좀 작거든요. 예. 특히 이제 섹터 3 구간 들어가면서 거기서 이제 실수가 좀 작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약간의 또 한 대 있었고요. 이제 선두는 아, 벌써 파이널 랩 들어왔습니다. 파이널 랩 들어갔고요. 자 아웃아웃으로 0107 이거는 프로시미티 선수가 좀 더 앞인 것 같거든요. 자, 아 그렇지만 사이드 들어가면 이야기 달라지죠. 이렇게 들어가면 이야기 달라집니다. 그러나 이 다음에 라인은
정동준. 그렇죠. 막아서네요. 막아서네요. 예. 네, 막아섰고요. 아, 지금 뭐 아니, 이렇게 되면 키위 선수가 6등을 어느 정도 붙일 수 있겠는데요. 자, 어느 순간 지금 송 선수가 지금 에프나시 선수하고 지금 압박을 시작을 했고요. 여기는 어떻게 될지 아직도 키위 모르겠습니다. 선수는 거의 굳혔다. 지금 마지막 코너에서 약간 실수했거든요. 0107. 자, 지금 뭐 기차죠. 세대가 나란히 열차처럼 붙어 갑니다. 다 갈라지면서 어쨌건 어쩔 수 없이 인콘스를 막고 있는 0107이고요. 그거를 또 컨택 밀어내면 그래 안성 파고드는 에버나이즈. 지금 프로시미티 코스아웃 했고요. 프로시미티 날아갔고요. 아, 정말 치열합니다. 아, 0107 에버나이즈 지금 진흙탕 싸움. 완전 진흙탕이죠, 이거는. 이제 한 바퀴거든요, 여기서. 예, 한 바퀴 나왔어요. 여기서 출발 못 하면 안 돼요. 이제 뭐 따라붙어서 뭐 메인스트리트에서 뭐 여기서 송 선수가 송 선수가 미끄러지고요. 송 선수 미끄러지고 이제 에버나이즈 0107. 자, 그리고 세이버 피니쉬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코스를 돌면서 세이버 오늘 우승으로 태풍 팀의 이 선수는 세이버가 1등이네요. 세이버 선수 스타트 할 때 빼고 지금 처음 잡히는 거예요. 저 중간에 한 번씩 잡은 적은 있어요. 예. 아, 그래요? 저는 안 잡았어요. 예. 아, 김하희씨 선수 2등 들어왔고요. 3등에 정혜대 선수, 4등 LSJ. 아, 핸디캡 웨이트 50kg 잡고도 4등이면 나쁘지 않네요. 그렇죠. 이 정도면 충분히 좋은 성적이라고 볼 수 있죠. 자, 5등이 5등에 JP, 6등에 키위가 그 지옥에서 탈출했습니다. 예, 지옥의 탈출 사나이죠. 지옥에서 돌아온 사나이. 이거는 또 이 심의 부분이 또 많이 이 잠정적인 결과인데 또 많이 올라올 수 있거든요. 특히나 이 중위권. 서로 물고 뜯고 하면서 심의가 들어오면 서로 다 내려갈 수 있어요. 이거는. 자, 7등 0107, 8등 예. 에보나이즈. 여기 오늘 굉장히 배틀 치열했죠. 예, 9등에 7등에 007, 8등 에브나이즈, 9등에 태풍의 송, 10등 프록시미티. 잘 달리다가 코너에서 템 때문에 이제 밀려나면서 사고가 났던 게 좀 안타깝네요. 11등에 템페스트, 12등에 비자니 선수는 좀 올라올 듯 했는데 결국 좀 무너졌네요. 13등에 나미, 14등 K, 15등에 지막파. 지막파 선수. 예, 기대했던 것보다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성적을 기록을 했네요. 이 선수 못해도 뭐 한 4, 5등권은 아주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15등이면 굉장히 좀 안타까운 기록이. 선수분들 경기는 조금 더 이따 나가주세요. 예, 16등에 나왔는데 17등에 인디고. 예, 좀 다음부터는 조금 이따 나와주세요. 나머지 선수들 달리는데 영상이 순위가 밀려버리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창조주가 당했다고.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기 2016 CJ 대한통운 슈퍼레이스 버추얼 챔피언십 제4시즌 2라운드 레드블링 경기 세이버 태풍팀의 세이버